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 머니. 자, 오늘은 리플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20년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의 운영사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대표 그리고 그리스 라슨 공동 창업자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으로 이 제소를 했습니다. 리플, 그러니까 XRP가 증권법상 투자계약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예,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 발행되고 유통됐다, 이런 것이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플 소송이 현재 암호화폐 업계의 증권성을 다루는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와 함께 그 내용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록미디어의 JJ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저희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님,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실 수도 있는데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JJ 기자는 아침마다 아마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오전에 크립토 업계 황제시죠. 자, 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신데 먼저 우리 조 변호사님, 네, 짧게 자기소개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네. 변호사고요. 기업자문 업무를 오래 했습니다. 사실은 뭐 법무법인 세종이라는 펌에서 한 1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예. 4년 전에 저희 동료들하고 같이 세종에서 근무했던 동료들이랑 저희 법인을 창립을 했고요. 그때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디코드라는 이름이 좀 더 뭐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좀 이런 쪽으로 많이 디지털 쪽이나 이런 쪽으로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짓고 그런 회사들을 많이 자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디코드라고 하니까 딱 디지털 느낌이 딱 오는데 개발자분들은 사실 인코드, 디코드 그렇죠.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디코드, 많은 일들을 풀어준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J 기자 혹시 자기소개 잠깐 해주실까요? 저는 뭐 오늘 원래 퓨처머니는 제 코너는 아니긴 한데 예. 변호사님한테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제가 궁금한 걸 좀 옆에서 여쭤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따라 선글라스가 반짝이는 JJ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 변호사님 법무법인에서 나오셔서 방송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시청률이 뚝뚝 떨어진 경향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리감을 두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리감을 두면 안 되고, 오히려 신숙하게 받아들여야 유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네네. 특히 가상자산 업 같은 경우에는 법무적으로 너무 미비한 게 많다 보니까 까다로운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제가 2017년부터 이 업계를 자문을 했습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법률이 없고 규제가 없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저한테 이제 법률 이슈를 갖고 와서 자문을 해달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을 때 예. 어떻게 자문을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고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사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그때도 사실은 외국 특히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은 데서는 굉장히 법률적인 규정이나 이런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그때도 해외 입법례를 참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규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이분들이 나중에 사업적인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자문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특검법도 개정이 되고 뭐 부족하나마 가상자산업법도 제정이 되면서 그런 규제 공백은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오히려 규제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뭐 할 일은 앞으로도 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야 뭐 1단계 입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시행도 아직 안 됐잖아요. 네. 당장 뭐 내년 7월부터나 돼야 좀 뭔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조금 걱정도 되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네.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리플 소송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소송 사실 코로나19가 창궐되는 그 시점에서 시작돼서 현재까지 진행형이 되는 그런 소송권입니다. 뭐 시청자들 보시기에 상당히 복잡한 감이 많이 있는데요. 투자자들 보시기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또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 좀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0년 12월이었죠. 네네. 그 SEC가 리플의 이제 운영사인 리플랩스와 그 임원들을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거의 뭐 계속 공방을 끌다가 최근에야 이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네. 그 판결 내용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해석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주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미국법상 그 증권이냐 아니냐, 투자계약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위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네. 그 하위 테스트에 비추어서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는 이렇게 본 거죠. 리플이 이 XRP를 판매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네. 이렇게 실제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를 한 게 있고 예. 그 기관 판매분이라고 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꾸렸던 그런 물량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기관 판매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계약 증권의 요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네. 기관 판매분, 알고리즘 판매분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의 세 번째 요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업자의 사업적 노력에 따른 수익에 기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 파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리플에 대한 투자가 되느냐. 그래서 투자계약 증권이 아니다. 그렇게 본 거죠. 여기서 이제 하위 테스트라는 단어를 저희가 언급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JJ 기자님 혹시 하위 테스트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가능하실까요? 변호사님이 사실 하셔야 되는 얘기인데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무슨 그 회사 이름이죠? 네, 뭐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요. 아, 누구 대 누구? 미국에는 이제 네, SEC 대 하위라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거 들을 때마다 좀 개인적으로 좀 당황스러운 게 이게 1940년대 판례라고. 오래된 판결이죠. 예. 그러니까 1940년대에 만들어진 판례인데 그게 지금 2023년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서. 아, 근데 중간중간에 그 미국은 이제 판례법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런 판결들이 나오면 그 판결의 해석에 관한 판결이 또 나오고 그래서 역사성을 가지고 계속 그 법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위 테스트라는 게 만들어진 게 이제 오렌지 농장의 무슨 그렇습니다. 분쟁으로 인해서 이게 테스트라는 게 개발이 됐고 그걸 적용해서 판결이 쌓이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사례를 또 판결하고 이런 사례가 쌓이면서 조금씩 이제 수정이 돼가면서 그렇습니다. 적용이 되는 거군요. 사실 오렌지 농장이 맨 처음에 큰 게 있었는데 그걸 잘라서 예. 판 거예요. 주마다 이제 청약을 받아가지고 팔면서 아 이거를 당신들이 사면은 우리가 운영을 또 해주겠다. 오렌지 농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그 수익을 나눠주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이게 연방증권법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 플로리다 주에서만 판 게 아니라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청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SEC가 이거는 이제 증권적인 요소가 있다. 근데 네가 증권적 요소가 있는데 이거 증권법을 따르지 않고 이거를 팔았으니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제소를 한 거죠. 네. 그 법원에서 이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위 테스트라는 걸 적용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많이 나오는 뭐 기사에서도 그렇고 이 소송 자체가 그리고 네. 판결 자체가 리플이 증권이다 자체를 가린 그런 소송은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했을 땐 하위 테스트가 적용이 되는 거는 거기 확립된 판결이기 때문에 네.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판매 방식에 따라서 증권성이 달리 인정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법원에서는. 네. 그거를 이제 SEC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SEC는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기 나와바리로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SEC는 증권으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는 범위가 넓어지면 자기들 이제 나와바리란 말은 쓰면 안 돼요. 괜찮아요. 이제 규제 영역이 넓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예. 그걸 이제 법원에서는 법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SEC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니까 이건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야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 판단을 할 때에는 이게 판매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법리를 남긴 게 이번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들어도
들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결국에는 항상 이제 결론을 도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리플이 증권이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했을 때 개인한테 판 거는 증권이 아니라고 해석이 되니까 증권이 아니라는 걸로 끝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종결을 지으려는 그런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증권법상의 투자계약 증권이 들어오게 된 계기도 예전에 자본시장법 그 이전에 증권거래법에서는 나열된 것만 증권으로 봤습니다. 법률상 나열된 거. 딱 찍어놓은 것만 증권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열되지 않은 새로운 증권들이 나타났을 때 이걸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면서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거를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 판례법상 형성이 된 하위 테스트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식으로 규정을 한 게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계약을 증권으로 어떤 요건, 계약이 어떤 요건을 가졌을 때 증권으로 볼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계약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 개인과 개인, 회사 간의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관으로 뿌려가지고 어떤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판매하는데 그거를 매입하는 게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네네.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기대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진석 팀장님, 기자님께서 저한테 뭘 파는데 개별적으로 저한테 뭐 약속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 파는데 이 물은 뭐 어디에서 나온 굉장히 좋은 물이고 네. 뭐 이러면서 저한테 파실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박스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씩 집어가면은 뭐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것 자체가 계약이기 때문에 그럼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증권성이 달리 인정될 수 있다. 그렇게 인정,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이 최초의 약식 판결에 대해서 절반은 리플랩스 편을 들어주고 절반은 SEC 편을 들어준 이 판사의 논리에 대해서 네. 같은 뉴욕주 안에 있는 그 다른 판사가 네네. 이거를 테라폼 랩스에 적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SEC 그 이 증권 관련 법이 누구를 보호해야 하느냐 네. 이런 게 좀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리플랩스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해서 주식을 코인을 사간 건데 네. 그게 이제 증권이라고 본 거고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되죠. 네. 네가 이제 약속을 어겼다고 하면은 리플랩스가 뭐 다른 기관 투자자들한테 소송을 당하든지 이러면 될 일인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주장대로 하면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그냥 산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법은 이런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변호사도 있고 이런 기관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도록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판결을 보면 거꾸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팔아도 돼 용인을 해주고 거꾸로 기관 투자자들은 절차를 지켜서 팔아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법이 모순이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증권법이 적용이 되는 계약의 증권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 보호 목적이 더 크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자기가 구입한 어떤 가상자산, 크립토가 이제 증권으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제가 사실은 나는 그냥 매입했을 뿐인데 나한테까지 증권법이 적용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걸로 보셔야지 이게 무조건 기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은 저는 약간 좀 편면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2023년 7월에 나온 약식 판결에 대한 내용 이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이제 판매를 구분을 해서 증권성을 좀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인데 최근에 나온 것은 이제 SEC가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대표라든지 크리스 라슨 공동 창업자한테 했던 그 기소를 판결한 그 내용 판결인가요? 취하한 내용이죠. 네, 그 취하한 내용이 또 다른 내용으로 나왔는데 네. 앞서 얘기한 거는 이제 판결이었고요. 이 취하는 또 어떤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전에 또
그 SEC가 항소를 했는데 네. 중간 항소를 했는데 그게 또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약식 판결의 내용이 이변 큰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SEC 이건 어디까지 추측입니다. 제가 SEC가 아니니까 SEC의 속내를 왜 취하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약간 월권이고요. 예예. 예. 제가 추측하는 거는 약식 판결의 내용 자체가 증권성이 어떤 가상자 XRP의 증권성이 판매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임원들에 대한 제소 내용을 보면 knowingly or recklessl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또는 무모하게 그 리플의 증권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약식 판결 내용 자체도 판매 방식에 따라서 증권법 위반이 달라진다는 건데 네. 임원들이 어떻게 knowingly or recklessly 증권법 위반을 그 알면서 또는 무모하게 이게 증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면서 그거를 방조했다라고 하려면은 임원들의 그런 주관적 요건을 SEC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의에 가까운 주관적 요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임원들에 대한 그 이런 제소 내용이 승소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저는 봅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요건이 굉장히 센데 네, 그 주관적인 요건을 결국 SEC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니 판사도 이게 판매 방식에 따라서 증권성이 달라진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리플을 팔 때 knowingly or recklessly 이거를 방조하면서 팔았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그 한 줄이 굉장히 SEC를 곤혹스럽게 미리 만들었군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예. 그게 실제로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그 형사 뭐 문제가 됐을 때도 고의를 입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SEC가 약식 판결의 내용 결론 때문에 임원들에 대한 승소가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해서 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일에 그대로 갔으면 임원들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을 텐데 그럼 또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좀 피해야죠. 2중 3중 완전히 뭐 카운터펀치를 맞는 그런 상황.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취하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외신 보면은 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이 소송 때문에 리플랩스가 소송비로 2억 달러를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소송의 상대방이 법인이 있고 크리스 라센하고 개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변호사비는 법인이 내고 개인은 개인이 따로 내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지금 그래서 재밌는 게 그 클레리 거틀랩이라는 펌에서 그 되게 유명한 펌입니다. 그 펌에서 뭐 갈링하우스를 했나? 뭐 그 아무튼 임원 개인들도 쓴 펌이 달라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취하가 나왔을 때 서로 다른 로펌이 이렇게 뭐 성명 같은 걸 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그러면서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펌들이 우리의 완벽한 승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명을 냈어요. 비슷한 소송이 있는 분은 우리 회사로 오세요 이런 그런 거네요. 거죠. 예, 예. 승소 사례 저희도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사건 이기면 승소 사례 그렇죠. 같은 거를 이제 뿌리는 예. 것처럼. 그런 또 내용이 있었군요. 예. 사실 뭐 JJ 기자가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이렇게 붙어서 누군가 이기게 되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변호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진 쪽이 부담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SEC가 지게 되면은 리플랩스가 썼던 돈 같은 거를 SEC가 내야 되는 상황도 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받기는 어렵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다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른 소송 비용만 하는 거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소송 비용이 천문학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전부 다 뭐 받아낸다라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사실 워낙에 돈을 많이 썼고 SEC가 자기들이 변호사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고 거기도 고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돈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취하를 해야 그런 비용이라도 좀 줄이지 않냐. 어차피 지금 뭐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돈 문제이지 않냐. 하다 못해 뭐 정부가 요새 또 돈도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또 한번 연결을 해보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이제 라슨 창업자에 대한 것은 이제 손은 사라진 네, 네 그런 상태가 됐고 남은 것은 이제 SEC와 리플의 이제 증권법을 두고 남은 약식 판결에 대한 최종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되냐? 이게 이건데 그 중간에서 제가 이제 기사를 쓸 때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작년 말부터 약식 판결을 요청한다라는 기사와 함께 이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약식 판결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익숙하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왜 약식 판결이 됐냐, 그것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 약식 판결이라는 게 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민사소송법, 연방 민사소송법상의 네네. 제도인데 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데 이거부터 어렵네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라는 게 법률 용어죠. 그러니까 리플이 XRP를 리플랩스가 XRP를 팔았다. 예. 뭐 이런 사실관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판 게 팩트는 오케이다. 팩트는 오케이인데 팩트에 대해서는 양쪽 다 다툼이 없는데 예. 그러면 이게 증권법 위반이냐라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만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머리 저지먼트를 구하고 약식 판결을 구하면은 약식 판결에서는 그것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한 제도예요. 좀 합의를 좀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끝내자 뭐 이런 목적이. 그러니까 뭐 너랑 나랑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잖아.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가 있는데 그 컴플레인트 보면은 네. SEC에 그 쓴 사실관계들이 쭉 있거든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데 이게 증권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머리 저지먼트를 구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판결을 하는 거죠. 본건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약식 판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감성으로 이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조금 판단이 안 서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 이미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리플 측이요. 예, 뭐 그러니까. 그 판결 자체가 리플한테만 너무 유리하냐라는 건 저도 좀 이견이 있지만 네. 솔직히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약식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항소, 중간 항소를 제기한 게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약식 판결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이 사건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합의를 시도한다라는 얘기도 맞습니다. 들렸던 예.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판결로 갔을 때 어차피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한다면은 네. 법리적인 판결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빨리 합의를 해서 소송 자체는 그냥 없애고 자기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소송들 네.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뭐 이런 소송들을 통해 거기에 전력을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일단은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11월 9일 날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저희 촬영 날이 11월 6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간이긴 하지만 한 4일, 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올지는 아직 좀 확인은 불가능한 그런 네, 상황인데 돈 문제겠죠, 결국은. 네네. 뭐. 얼마를 할 것이냐. 네, 금액을 얼마를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뭐,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소가 취하가 되고, 중간 이제 약식 판결이 7월에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과 기관을 구분했을 때, 개인 쪽에서는 증권이 아니라는 쪽으로 얘기 나왔으면, 리플은 승기를 잡은 게 맞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절반의 성공이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절반은 성공했는데 그럼 반대로 절반의 법적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 부분이 사실은 어떤 ICO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사전 판매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프리세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도 알트코인들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프리세일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개인적으로 막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뭐 행사도 개최하고 거기에 만일에 그 자료에 아 우리 코인을 사면은 굉장히 가치가 올라갈 거고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샀다라고 하면은 그건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거의 확정이 된 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로드맵 같은 건 항상 투자하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할 때부터 있을 테니까요. 네네네. 블루프린트도 있고 그리고 개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하더라도 문제는 그거예요. 판매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블라인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그 증권이 아니라는 것인데 네.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IEO를 해가지고
딱 발행사만 판매자가 된다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다. 네. 라는 경우라면은 이건 또 증권이 될 가능성도 하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판결을 보고선 그러면은 개인에 대해서 판 부분은 증권이 아니야가 아니고 사실은 개인에 대해서 파는데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한 거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알고리즘에 따라서 판매한 건 증권이 아니야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지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만약에 지금 SEC하고 리플랩스가 만나서 그게 11월 9일이라고 돼 있는데 협상을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얘기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판 건 증권이니까 내가 벌금을 낼게.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벌금을 내는 걸 합의를 하면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판 그 부분은 증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건가요? 아니 여기서 이제 그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약식 판결 내용이 유지가 되면서 그 이제 구체적인 처분에 대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항소를 할 수 있고 뭐 그러면은 디스트릭트 코트에 대한 그러니까 지방 법원에 대한 항소는 그 순회 법원, 서킷 코트에서 하고 거기서 이제 항소가 되면은 또 스프림 코트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적어도 이 판단 내에서는 그 약식 판결의 내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에 대해서 판매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증권법 위반 및 벌금의 대상에서 빠지겠죠.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협상이 되면은 잘하면 그냥 이 소송이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협상이 안 되면 항소로 가는 거고. 취하를 하게 되면 SEC가 합의하면서 이거 정리, 세트를 통해서 정리하면은 이거 그걸로 끝날 수도 있죠. 현재 이제 기사로 나오는 거는 SEC가 리플랩스 측에 벌금을 7.7억 달러. 7억 네. 7천만 달러. 한 9천억 원 정도 되나요? 네네. 7억 7천만 달러를 달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청난 금액이군요. 엄청난 금액. 합의가 되겠습니까? 모르죠. 저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SEC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금액을 낮추면은 충분히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SEC로서는 사실 리플이 벌금을 냈어. 라는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법하다는 걸 인정을 한 거야, 얘네들이. 뭔가 받아오면 우리가 이긴 거죠. 그렇게 해석을, 자기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네. 있고, 리플 입장에서는 이건 세틀로 끝난 거라서 우리가 진 게 아니야. 라는 명분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승패를 애매하게 만들면서 이거를 봉합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이 지금 과정은 사실 명분을 찾는 중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입니다. 엑시트의 명분 찾기. 뭐 예,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코인베이스하고의 소송이나 바이낸스하고의 소송도 있는데, 네. 그게 그런 식으로 판례화가 되면, 코인베이스나 이런 쪽하고 소송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영향을 일부 줄 수 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도 뭐 디스트릭트 코트에서의 판단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판례가 되는 건 사실 스프림 코트 판결이기 때문에 하나의 선례로서 남긴 하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느냐라면 또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다른 판사, 디스트릭트 코트의 다른 판사는 판매 방식에 따라서 증권성이 달라진다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이미 했었고 거기서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거든요. 비슷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그걸 결국을 정리하는 게 상급 법원이니까.